자, 이번에는 A to Z의 공식 응원봉 케이스가 도착을 해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응원봉 케이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A to Z 오피셜 라이트 스틱 케이스라고 써 있고, 여기 자물쇠 모양이, 열쇠 모양이 되어 있네요. 키, 뭐 A to Z 하고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물창고를 열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보물의 위치인가요? 네. 아, 뭐 생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에이티니? 탄생일? 뭐 그런 건가? 네. 팔맥 1팀. 이런 암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에이티니 분들은 저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붙여놓고요. 케이스가, 네, 안에는 또 종이로 들어있고, 네. 좋네요. 오, 예, 이거 완전 지퍼가 골드색은 아닌데 멋있어요. 열쇠 모양으로 되어있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짠! 어우, 네, 어우, 아, 포토카 세트! 아, 그리고 스트랩! 자, 그럼 먼저 스트랩이 들어있는데, 아, 저 포토카드가 엄청 궁금합니다. 포토카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무려. 자, 이거는 스트랩이고요. 아까 그 지퍼에 있는 고리하고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양면 사이드로 연결할 수 있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스트랩 확인해봤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뭔가 동전 지갑 같은 건데, 이렇게 조그만 미니 지갑이 들어있어서 작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포토카드 세트인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다 하나씩 또 비닐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이 뭔가 얼마 전에 뭉쳐야 산다? 웅찬에서 나왔었던 그 친구 같은데요?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름이 뭐였죠? 네. 멤버 한명 있고요. 네. 여기 두 번째 멤버. 아, 여기 응원봉 들고 있네요. 두 번째 멤버.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세 번째 멤버. 다 응원봉을 들고 있네요. 네 번째 멤버. 그리고 다섯 번째 멤버. 그리고 여섯 번째 멤버. 마지막 일곱 번째 멤버가 되겠습니다. 네, 7장이 이렇게 포토카드 세트가 뭐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 있었네요. 솔직히 포토카드 세트만 간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응원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걸까요? 짠, 넣고 닫으면 잘 들어갔다. 딱 사이즈가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안 들어가고, 네, 이렇게 스트랩을 양 사이드로 연결을 한 다음, 어깨에 딱 메고, 자, 어깨에 메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콘서트 갈때 이렇게 멋있게 들고 가면 되겠죠?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게 완전 딱 단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막 엄청 약해서, 뭐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처럼 단단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에이티즈 응원봉 케이스 개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